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또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 마음은 다급하지 않으십니까? 민심의 진정한 공론장, 시민의 진정한 공론장, 진짜 공론장,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멘터리 뉴스를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뉴욕타임즈. 윤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수사는요, 정치적 수단이다, 도박이다, 이러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당히 충실하게 그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신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미국이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거 아니냐. 좀 너무 나가지 말어. 과하다가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라고 정신없는데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서마저도 긴장이 조성되면 쉽지 않아. 좀 그러한 의견 표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마침요,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잘 아시죠? 틈만 남은 그냥 뭐 북송어민이 어떻다, 또 서해 피살 사건 공무원이 어떻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종북으로 몰아가는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과거 학생운동할 때 좀 그쪽이었거든요.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하여튼 하태경 의원 머쓱해졌어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것도 국민의힘 정당의 집권 여당의 장관들이죠.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민들 북송하는데 그거 유엔사 승인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거 머쓱해버린 거죠. 그동안에 하태경 의원과 보수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그 살인마들이죠. 그 어민들을 추방했다. 그랬는데 아닌 겁니다. 미국이 같이 함께 한 거죠. 미국 행정부가 같이 오케이 한 겁니다. 보내는 거를. 그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승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장관들이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뭔가 미국에서 좀 북한 너무 자극하지 마. 어? 윤석열 정부, 이 북한이 핵실험하고 도발하게 되면 미국으로서 감당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실험하면. 그 만반의 준비가 뭔지.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만반의 준비는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엘렌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죠.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어제 대정부 질문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동훈의 국회 도발, 한동훈의 국회 무시, 이건 뭐냐? 한동훈의 정치적 스텝이 미국에서만 연방준비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도 빅스텝을 하고 있다.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를 쳤습니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한동훈 어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 박범계 전 장관과 설전을 벌였는데 자기가 맞다. 자기가 한 것이 맞다. 틀리지 않다. 다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박범계 전 장관 좀 더 준비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대검의 인사.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하들, 특수부 출신들 쫙 검찰 핵심 요지에 앉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 그럽니다. 검찰에는 특수부 출신만 있나요? 형사부 출신도 있고 많은 그 검찰 그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 다 반영했대요. 이건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정말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우기고 주장해요. 이건 뭐냐? 결국 한동훈 장관이 뭔가 정치적인 빅스텝을 시작했다. 뭐 차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멘트 뉴스입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연동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역시 아 우리는 재벌 특혜 정권이야. 이걸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8월 15일 날 이재용 부회장 사면한다 그러죠. 또 끼워 맞춰서 해요. 이명박 사면하는데 또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말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재벌 총수들이 자기의 산하에 뭐 형제 또 뭐 친척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무조건 막 일감 몰아줬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거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과세를 했는데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걸 좀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참 재벌들 너무 박수치고 윤석열 내가 잘 뽑았어 막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이거는 사실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아시죠? 이 총수 일가 100여 명의 세부담이 1천억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 총수 일가 평균 10억 이상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야, 참 너무 일찍 드러낸 거 아니에요? 한 1년쯤 있다 하지. 그냥 두 달 좀 지나니까 재벌 특혜 정권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코멘트 뉴스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치주의, 헌법정신, 법과 원칙입니다. 윤석열의 법과 원칙. 얼마 전에 봉합된 대우조선 해양 파업 노동자, 이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건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사진과 TV 현면에 나왔죠. 아주 순수한 얼굴, 유채한 씨. 0.3평의 철제 구점을 해서 옥새 농성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22년차 용접공인데요. 207만 원을 받았대요. 이야, 우리나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조선업. 이번에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먹었는지. 하청구조. 아주 불합리한 구조라는 게 드러났죠. 조선산업의 80%가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폐업하는 거예요, 그냥. 폐업하면 거기 일했던 노동자들 4대 보험도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아, 이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거죠. 이 착취 아니면 착취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노동자들 파업했는데 그걸 갖고 손해배송 문제에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자, 이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재벌 특혜, 재벌에게는 과세하는 거 중지하고 이러한 생존권 문제,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물리는 거, 그건 놔두겠다. 자, 윤석열 정권, 누굴 위한 법과 원칙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7월 26일 화요일 코멘트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